중구 성동갑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컷오프로 홍역을 치룬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한 윤희숙 전 의원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민생 전문가를 자처하는 전 전 위원장과 경제통으로 알려진 윤 전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구 성동갑 카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전략 공천이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경상남도 통영 출신입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된 특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후 19대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20대에 강남을로 출마해 다시 국회 배지를 달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현 정부와 대립해 여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 반발 등 내용 속에 등판했습니다. 민생 전문가를 자처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성동구의 민원과 수권, 갈등 등을 장관급 기관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또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이런 민원이나 이런 그 수건 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해결을 한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성동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잘 챙겨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역시 단수 공천으로 당의 지지 속에 링에 올랐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1970년생으로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를,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으로 지내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직 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대 국회 서초 갑으로 입성했으며 임대차 3법을 비판했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주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대선 경선과 의원직을 포기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충돌했던 윤 전 의원은 성동이 설렌다는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변화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저처럼 사회정책을 또 오래 본 사람은 이 개발과 발전의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갈등의 문제를 조율하고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지금 개발의 문제, 개발의 부작용의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의 문제, 그런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기에 성동에는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정말 맞는다. IT, 스타트업 기업들에 몰리는 성수 일대와 곳곳의 재개발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성동구. 저격수, 여전사 이미지가 강한 윤희숙, 전현희 두 후보의 진검 승부가 향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